대한민국 자체가 막 이렇게 땅이 흔들흔들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조금 금이 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뭔가 이렇게 매몰되는 것도 많이 보였거든요. 아무튼 요세 가지 사건 사고는 올해 참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 사고들이고.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2020년에는 뭐 네. 화재나 네. 홍수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그쵸.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진짜 많이 다사상을 했죠. 네. 네. 혹시 이제 2021년 네. 이제 신축년에도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을지. 아, 일단 요거는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화경으로 보이는 말씀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막 이렇게 땅이 흔들흔들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조금 금이 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뭔가 이렇게 매몰되는 것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해 구군과 연관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올해 이제 터널 과 관련된 좀 사건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뭐 겨울이나 뭐 그럴 때 보면 블랙 아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터널 같은 데서 사고가 한참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터널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원래 그 고향이 이제 경상도 쪽엔 창원 쪽에 살 때도 창원에도 한 터널에서 사고가 항상 주기마다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은기가 강한 곳을, 특히나 터널 같은 곳은 은기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은 그 은기가 계속 은기를 끌어당겨서 계속 이렇게 재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특히나 터널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구간에서는 운전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며칠 몇해 전인가 그 포항 쪽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의 지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상황에 이제 좀 지진 이렇게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항상 이렇게 예보 같은 거를 좀 촉각을 세우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어렸을 적에 이제 삼풍백화점이라고 이게 건물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럼 건물이 무너지는 게 올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부실 건축물 같은 거 특히 이제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국이니까 아무튼 요세 가지 사건 사고는 올해 참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 사고들이고,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워서 피해가면 좋은 그런 이제 공수가 되었으면 합니다.